네, 안녕하세요. 안내커TV의 내과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의 골밀도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단방법인 덱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다공증이라는 병은 골의 강도가 약해져서 뼈가 부러지기 쉬운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 골의 강도가 약해졌다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골의 밀도도 알아봐야 되고 골의 질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골의 밀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가 바로 덱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골의 밀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CT라든지 초음파를 활용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검사들은 여러 가지 방사선 피폭 문제도 있고 검사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 바로 듀얼 에너지 엑스레이 앱솔시오메트리라는 이런 이중 계측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X선 촬영 장비를 통해서 요추와 대퇴골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방사선 피폭량이 CT보다는 적다라는 점도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여러 가지 회사들마다 이 기계의 어떤 정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병원에서 평가를 해야 그 변화의 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압박 골절이라든지 퇴행성 변화, 여러 가지 대동맥의 석회화라든지 혹은 척추 수술 이력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덱사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론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덱사를 평가할 때 정확한 이 척추가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척추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추 1번부터 이 요추 4번까지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요추 1번부터 4번까지 평가하는 것을 토대로 이 덱사라는 검사 방법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범위가 척추가 일단 중앙에 위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양쪽에 장골릉이 보여야 되면서 12번째 갈비뼈가 위에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추 5번의 반절 영역 그리고 흉추 12번의 반절 영역이 이렇게 영역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하시는 기사님이 정확하게 이 범위를 설정했는지도 나중에 오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밀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표가 바로 T점수와 Z점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T점수라는 것은 나의 골밀도가 젊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고요. Z점수는 나의 골밀도가 나와 연령이 같은 인구 집단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표준 편차를 통해서 나의 측정권과 이 젊은 집단의 평균값을 빼고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데 여하튼지 간에 이 T점수와 Z점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결과값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점수를 활용할 때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50세 이상 남성이 골다공증 검사를 한다거나 혹은 폐경후 여성이 이 덱사 검사를 했을 때는 T점수를 결과값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만약에 50세 이전의 남성 그리고 폐경 전의 여성이 이 덱사 검사를 했을 때는 T점수로 결과값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Z점수를 통해서 본인의 골밀도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T점수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골다공증인지 혹은 골감소증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2.5 이하다 라고 하면 일단 골다공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이너스 1.5에서 2.5 사이다 라고 하면 골감소증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 2.5 이하면서 취약골절이 있다 라고 하면 중증 골다공증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약골절이라는 것은 서 있는 높이나 그보다 낮은 위치에서 넘어질 때도 발생하는 굉장히 저에너지 골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골다공증성 골절 혹은 취약골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골절이 함께 동반되면서 골밀도가 이렇게 낮다라고 하면 중증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이 그냥 골다공증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라 그런 초기에 선택하는 약제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치료 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Z점수는 마이너스 2.0 이하라고 하면 연령 기대치 이하라고 해서 2차성 골다공증 여러가지 뭐 약제에 의해서 뼈가 약해졌을 수도 있고 혹은 내분비 질환에 의해서도 뼈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원인들을 찾아봐라
라는 것들을 시사하는 의미에서 연령 기대치 이하라고 우리가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척추뿐만 아니라 대퇴골도 이 골밀도 측정 방법에 있어서 원칙이 있는데요. 세로 중심축에 직선상에서 이렇게 대퇴골이 위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전자부가 이렇게 노출이 돼야 되고 15도에서 20도로 이렇게 내전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대퇴골이 정확하게 위치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고요. 양쪽 대퇴골을 모두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측정하게 되고 둘 중에 병소가 없는 수술한 이력이 없는 그런 대퇴골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퇴골 경부를 측정한 골밀도와 대퇴골 전체의 골밀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두 수치 중에 좀더 낮은, 더안 좋은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대퇴골 골밀도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T점수를 활용하는 경우와 Z점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45세 남성, 이 환자는 T점수를 활용해야 될까요? Z점수를 활용해야 될까요? 이 환자는 Z점수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때 이 Z점수는 척추와 대퇴골 경부, 대퇴골 전체를 통해서 이세 가지 수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이 환자의 골밀도가 되겠는데 마이너스 2.8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골밀도는 대퇴골 경부의 마이너스 2.8, 즉 마이너스 2.0 이하로 연령 기대치 이하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절대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명을 붙이면 안 됩니다. Z점수는 골다공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연령 기대치 이하냐 아니냐를 가지고만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하라고 한다면 2차성 골다공증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혈액 검사라든지 뭐 이미지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60세 남성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T점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때 T점수를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치는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할수 있겠고,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바로 골 흡수제나 골 형성 촉진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투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요추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L1부터 L4로 가면 갈수록 골밀도가 증가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인 거고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중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은 요추 5번이 가장 많이 받고 있겠고, 그 다음에 요추 4번, 3번 이런 순서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요추 4번보다도 요추 3번의 골밀도가 더 높다라고 한다면 요추 3번의 어떤 퇴행성 변화라든지 수술 기구가 장착이 돼 있어서 더 높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특히나 이 T점수가 1.0 위아래 비교를 했을 때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해당 부위는 영역으로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추의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적어도 그 해당이 적합한 영역이 두 부위 이상은 돼야지, 만약에 세 부위가 모두 다 이상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애초에 요추를 골밀도 우리가 그 대상으로 정하면 안 되고 대퇴골로 넘어가서 대퇴골의 골밀도만 가지고 골다공증을 진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시 한번 예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일단 L1부터 L4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골밀도는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T 점수가 1.0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1과 L2를 봤더니 0.2밖에 안 나고 L2와 L3를 봤더니 무려 1.4나 나기 때문에 L3는 적합한 부위가 아니고요. L3와 L4도 적합한 부위가 아니겠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봤을 때는 L1부터 L4까지 BMD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합한 전제 조건 첫 번째를 만족시킨다라고 볼수 있겠고, 두 번째 1.0 차이가 나는지 봤더니 L1과 L2는 1, 딱1 나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뭐 그렇다고 안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L2와 L3도 0.9기 때문에 이 수치들도 적합하다고 볼수 있겠고, L4와 L3를 봤더니 수치 차이가 무려 1.3이나 나기 때문에 L4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골밀도는 L1부터 L3의 평균치를 가지고 골밀도를 매겨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대퇴골 같은 경우에서는 대퇴골 경부와 대퇴골 전체 중에서 좀더 낮은 골밀도를 택해서 우리가 골다공증의 골밀도를 정하게 되는, T점수를 정하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0.4와 마이너스 0.1 중에 0.2, 마이너스 0.1이 더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0.1이 이 환자 대퇴골의 골밀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골밀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병원마다 오차가 발생하고 나의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사 대상자, 즉 환자 정보가 잘못 기입이 됐다거나 환자가 내전을 잘 못했다거나 이런 자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혹은 수술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검사자 측면에서 관심 영역을 해당 영역을 잘못 지정을 했을 경우에 아까 척추골도 일리아 크레스트가 보여야 되면서 12번째 갈비뼈가 보여야 되고 요추 12번의 반절, 그다음에 흉추 12번의 반절, 요추 5번의 반절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매겨지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의 오류나 정도 관리 오류가 있을 경우에서도 이런 골밀도 검사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대평가의 오류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척추 골절이 있다거나 대동맥 석회화, 강직성 척추염, 비만, 척추 성형술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경우에서는 골밀도가 내가 더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은 척추 영역에서 제외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뭐 라미넥토미, 척추에 라미넥토미와 같은 수술을 했다거나 체중이 낮거나 혹은 대장내시경을 하고 골밀도를 측정했을 경우에는 이런 장내 가스에 의해서 나의 골밀도가 예상보다 더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차의 발생 상황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45세 남성이 내원했고 이런 골밀도 결과지를 가져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환자의 골밀도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 점수를 활용해야 되겠죠. T 점수가 아니라. 그때 L1부터 L4까지 골밀도가 위에서 아래로 늘어나는지 봤더니 잘 늘어나고 있어서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두 번째, Z 점수가 L1과 L2 사이에 0.2, L2와 L3 사이에 0.7. 하지만 L3와 L4 사이에서는 무려 1.4나 나기 때문에 L4는 적합한 영역이 아니다. 실제로 X-ray를 보니까 골밀도를 봤더니 이 영역을 봤더니 약간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L4는 적합한 영역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L1부터 L3의 평균값이 마이너스 0.6에 골밀도 Z 점수를 갖는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퇴골은 0.5와 대퇴골 전체 마이너스 0.2 중에서 더 낮은 수치가 마이너스 0.2겠고 그렇기 때문에 대퇴골의 골밀도 Z 점수는 마이너스 0.2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척추와 대퇴골 중에 좀더 낮은 점수는 마이너스 0.6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Z 점수는 마이너스 0.6으로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겠고,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0보다는 좀더 높은 값이기 때문에 정상 범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자 60세 남성으로 바꿔볼게요. 60세 남성일 경우에는 이 골밀도를 당연히 T 점수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L1부터 L4까지 골밀도가 위에서 아래로 늘어나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전제 조건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조건. L1, L2 사이에 차이가 0.2가 나고 있고, L2와 L3에서는 0.6이 나고 있고요. L3와 L4에서는 안타깝게도 1.5가 나기 때문에 L4는 제외해야 되고, L1부터 L3까지 평균치를 봤을 때는 이 환자의 T 점수, 이 척추의 T 점수는 마이너스 2.8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퇴골을 봤더니 대퇴골도 femur 4개 T 점수는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대퇴골 전체는 마이너스 2.3이기 때문에 이둘 중에서 더 낮은 수치는 마이너스 2.3일 수 있겠고요. 그럼 대퇴골의 마이너스 2.3과 척추의 마이너스 2.8 중에 더 낮은 수치가 마이너스 2.8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좀 정리를 해보면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골 강도가 약해졌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골 강도를 가늠하기 위한 척도로서 골 밀도가 무려 70%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골 밀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바로 덱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덱사를 활용할 때는 T 점수와 Z 점수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T 점수를 활용하는 그런 연령대는 50세 이상의 남성 혹은 폐경 후 여성이 될수 있겠고, Z 점수는 50세 미만의 남성 그리고 폐경 후 여성 같은 경우에 폐경 전 여성 같은 경우에서는 Z 점수를 활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와 대퇴골에 각각 T 점수 혹은 Z 점수를 구하게 되고, 이때 척추를 해석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골밀도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고, T점수 혹은 Z점수가 1.0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밀도를 해석하는데 우리가 덱사를 진단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덱사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